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부터 구약성경 5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떨어지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전혀 쓰지 못하게 부서졌는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살아났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버릴 정도로 큰 사고가 났다면 죽지 않으면은 적어도 다쳐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6, 7년 전에 한국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돌더미 속에서 7일 또는 15일, 20여일을 생존하다가 구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전혀 가망이 없다고 진단한 환자가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 이외에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한 그 말의 의미,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의미는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 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한 결국 그 말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든지 한 가지 일이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은 그 일의 뒷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상급학교에 지나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러 왔는데 다 붙는 것은 아니죠. 어떤 학생은 붙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떨어졌다고 슬퍼합니다. 뭐 심지어는 우는 학생들까지 있죠. 그러게 되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한 가지 일은 나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나에게는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또 이것 때문에 또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은 그 한 가지 보이는 부분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뒷부분의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철이 나간다 그런 말이죠. 철난다는 말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철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바로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뒷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을 우리는 철이 나간다, 이렇게 제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실패하여 섬에 유배당하여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정직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없다 큰 소리 쳐도 실제 우리 삶 속에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전혀 없어질, 필요 없어질 그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결국 자기에게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전제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기서 인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는, 자기 모순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과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 일어났던 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때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가장 타락되었던 그때입니다. 가장 타락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같은 불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증거해 보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고 그 아합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자로서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바알 신전의 여자 사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교회의 여자 목사님 정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여자를 이 아합 왕이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우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타락되게 만들었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우상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바알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은 바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을 우리가 잘 섬겨야 그 바알이 비도 적당하게 내려주고 바람도 적당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햇볕도 적당하게 내려주어서 농사에 풍년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데 아주 지극히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징계하시는 목적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온 땅이 다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날씨는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농사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만들어오는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려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3년 6개월의 긴 가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이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갈멜산이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모두 기손강가에 끌고 내려가서 죽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앞장섰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장본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기적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기손강가로 끌고 가서 죽이는, 그래서 그 가장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그 장본인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원인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하늘을 열고 비를 쏟아지게 한 그 기적의 원인들이 오늘 본문에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이 41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지금 온 땅이 다 타들어가요.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물 한 방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인데 바로 아합을 향하여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선망이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대표적인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이하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될 일을 앞으로의 될 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을 또 믿는 것은 그것은 상식이지 지식이지 그것도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 몸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아들이 태어날,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은 후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갖게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한 그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창조를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사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건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건인 것처럼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되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아무나 갖습니까? 아무나 못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믿음의 선언을 하였던 엘리야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원인 찾아봅니다.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합이 먹고 마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도 자기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엘리야의 성실함을 여기서 봐야 합니다. 아합에게는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 이제 올라가서 걱정 말고 먹고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그런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제 비가 쏟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반가운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궁전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럼 엘리야는 그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렇게 기쁘지 않은 소식이었을까요? 왜 엘리야라고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도 이 비가 올 것이 하나님이 피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는 얼마나 마음이 익사이팅 했겠어요. 그런데 왜 자기는 아합하고 같이 그 먹고 마시러 가지 아니하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느냐. 자기의 사명,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자기의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엘리야의 성실함을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만약에 이 아합하고 같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아합의 궁전에 따라갔다면 여러분 과연 이 큰 비의 역사가 기적이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 간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 따라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마시러 자기 궁정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큰 비 소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 자기 궁정으로 돌아갔지만 엘리야는 큰 비 소리와 함께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역시 넓고 편한 길을 찾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의 먹고 마심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엘리야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베풉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풉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과 역사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가진 사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사명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고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과연 내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 우리 가정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을 찾아봅니다.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 이런 태도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엘리야가 그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취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눈앞에서 상상이 됩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한 그리고 겸손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여기서 오래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기도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구체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더 구체적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여기서 오래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기도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구체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더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막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보다는 잠깐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꿇어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함과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함과 간절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멀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중요하다는 말들을 하는데도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멀리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가 오는 본문 이 사건 바로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 산꼭대기에 쌓아놨던 모든 재물들을 깡그리 태워 없앴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사건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밑 기송강가로 끌고 와서 목베어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 떨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그 자리. 그 자리에 그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 얼굴을 얻고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18장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의 두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 한마디 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서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의 역사를 보여준 반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불의 선지자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겸손함과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인을 찾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인내의 모습입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가니라. 나타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엘리야의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는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선지자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도랑가에 부어놨던 물까지 깨끗하게 핥아버리게 했던 이런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겸손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일곱 번씩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인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쁘다 피곤하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를 더 바쁘고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쁘고 피곤하지 않아도 바쁘다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면 바쁘고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삶이지 뭐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이것이 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삶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바쁘고 피곤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필요한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때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순서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엘리야 인내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이 44절에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여러분 손 한번 보십시오. 이 손만한 구름 여기서 무슨 큰 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작은 것은 어느 정도의 작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시작된 얼마나 초라하게 시작됐습니까? 베들레헴 마곡간을 염두에 두고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움직이고 지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가 글을 썼습니다. 오늘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의 80%가 다 어디서 나왔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법, 사회 조직, 그다음에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럼 뭐 우리가 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어제, 이번 주 그, 우리 그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싱가포르의 그 수상이었던 이광유 수상이라고, 뭐, 리콴유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말로는 이광유라고 이제 많이 소속돼요. 이광유 싱가포르 그 먼저 수상이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한 그 기사 내용이 그 실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50년, 미국이 지금과 같은 세계 초강대국 위치를 지킬 것이다. 뭐, 그래서 싱가포르 그 사람이 뭐 미국이 아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50년, 적어도 30년에서 50년, 맥시멈 50년까지는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의 인류 역사의 초강대국의 위치를 충분히 지켜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참 큰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법과 조직과 정신이 80%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 아니오 합니까? 그럼 그 교수가 잘못 연구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어느 누구도 하나 거듭떠보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된 우리 기독교 역사, 복음 역사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실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상급과 우리 주님이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된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큰 상급과 축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이 하나를 우리는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는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입니까?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데서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오병이어 역사를 베푸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남는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그런 엄청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벳세다 왕에서 먹고 남은 찌꺼기 하나도 버리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쓰고 또 한 번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또 한 번 써야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낭비도 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낭비하는 것도 죄다. 작은 사람의 손만한 누름에서 3년 6개월 극심한 가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이 엄청난 비가 쏟아져. 여러분, 우리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십시다. 이까지 거 하지 마시고, 이까진 일 하지 마시고, 우리 작은 것을 정말 귀하게 볼 때 하나님 그 작은 것 귀하게 보는 우리 그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창립 6주년 행사와 두 분의 장로 임직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그죠? 작은 교회입니다. 오셨던 그
목 순서를 맡으셔 오셨던 그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 작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또 한번 감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교훈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큰 비의 소리가 있음을 확실히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우리 믿음교회지만 믿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사명을 위해서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갔듯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고 편안한 길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같이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막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인내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역사는 바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 우리가 작다고 큰 것을 부러워할 것 없고요. 몇 사람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분 아닙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천명을 먹이고도 영광줄이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는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